두 번째 몸신을 모셔보겠습니다. 이분은요, 본인이 직접 위염을 좀 오랫동안 앓으셨다고 해요. 근데 본인만의 방법으로 통증도 완화하고 또 위 상태도 아주 좋아지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. 이분의 방법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. 먼저 모시기 전에 이분의 위 내시경 사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. 예, 보실까요? 있구나.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사진.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사진 지금은 전과 후로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셔도 좀 느낌이 있으시죠? 아니, 네. 같은 분 사진이에요? 그렇습니다. 그 이거 선생님께서 좀 봐주시겠습니까?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란도 있고요. 그다음에 표재성 위염도 있고 만성 위축성 위염이 위축성도 있는 건가요?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속이 아프시다던가 그러셨을 것 같고요. 오른쪽 사진 보면 일단 빛깔서부터 좀 이렇게 핑크빛으로 좀 활색이 있어 보이고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.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어느 정도 증상이 많이 완화됐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저도 정말 소화가 잘 안 되고 네. 그래서 차에 늘 소화제를 가지고 다니고 또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위 때문에 병원 가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도대체 어떤 치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좋아지셨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죠. 그럼요. 자 그러면 오늘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몸신 솔루션을 알려주실 두 번째 몸신을 모셔볼게요. 나와주세요. 몸신! 저희가 예전에 조금 힘드셨을 때 그리고 최근에 그 위 내시경 사진까지 이렇게 봤어요.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? 네, 물론이죠. 네, 물론이죠.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저만의 방법으로 2년 동안 꾸준히 관리한 덕에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위염을 완화시켜 위 건강, 워라벨보다 더 중요한 위라벨을 지키고 있는 이영숙입니다. 네네. 위염이 심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고통스러우셨어요?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. 위가 그때부터 불편했는 것 같아요.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화면 속에 2010년도 내시경 사진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 이후에 계속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가 증상이 완화됐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죠.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 상태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안 맞는 음식을 먹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양을 늘리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막 찼죠. 그래서 일주일에 뭐 거의 한 3-4일 이상은 그렇게 아프니까 정말 힘들었어요. 그리고 식사 시간을 놓쳐 공복 상태일 때 있죠. 맞아요. 네, 네, 그때도 위산이 나와서 속이 쓰리고 위가 아팠죠. 그렇죠. 신경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. 그렇죠. 아프니까. 한 번은 자다가요.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.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꽈당 넘어졌어요. 어머머. 그래서 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게 뇌종양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위염이 심한 경우도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더라고요. 글쎄 위염 관련해서는 어지럼증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. 저도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위염 자체에 의한 어지러움보다는 못 드시잖아요. 탈수되죠. 탈수되니까 기력이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혈압 떨어지고 못 드셔서 그게 2차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것도 근데 밤에 그러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. 혼자 있을 때 그러면 더 큰일 나죠. 그렇죠.